하이 랜디, 마니입니다. 오늘은 제 레진 작업 공간과 재료, 글리터, 몰드, 보관 방식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작업을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몰드 보관 방법이나 글리터 보관 방법 같은 거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찍어보게 되었어요. 짠! 여기가 바로 제 작업 공간입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가 작업을 하는 빈백 의자고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 공간.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창문을 꼭 열어가지고 환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빈백에 앉고 앉으면은 이렇게 제 작업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가 제 메인 작업대예요. 유튜브 보실 때 이렇게 위에서 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그 레진 조색제들. 색깔별로 지금 나눠놓기는 했는데 조색제가 점점 많아지면서 약간 좀 섞여있다가 요거 영상 찍는다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크림. 영상 찍기 전에는 꼭 특히 핸드크림을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소장품들. 아이고.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다가 두고 가끔씩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레진들. 여기에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막대랑 종이컵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잡화 도구들. 펜치, 가위,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있고.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레진들을 테스트 해줍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제 양옆에 이런 트레이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왼쪽에 있는 트레이는 보통 만드는 데 필요한 제품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가 글리터나 이제 파츠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트레이입니다. 한 칸 한 칸 보여드릴게요. 글리터 트레이 1층. 요거는 이제 둥근 비즈 파츠들만 모아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큰 파츠들. 그리고 요거는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분번줄들. 그리고 여기는 색깔별로 모아놨던 파츠 통들. 그리고 알파벳 파츠 통들. 이런 통들은 다 그 네일 파츠 통 있죠? 저렴한 네일 파츠통을 구매를 해가지고 좀 제가 쓰는 것들 위주로 조금 구분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층. 요거는 오링 같은 부자재를 넣어놓은 통이고요. 요거는 이제 키링들. 키링들을 모아놓은 거.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글리터 통들. 글리터 통은 이제 층별로 여기 1층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츠나 글리터들이고 그리고 여기 2층은 이런 글리터들. 다음에 시간 나면은 글리터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글리터. 여기는 완전 작은 글리터 파우더들. 여기 밑에는 잘 안 쓰는 글리터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별도 상자에 파츠 통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레이를 사기 전까지 여기 그냥 책상 밑에 늘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점점 재료가 늘어날 때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더럽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 트레이를 하나 샀는데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트레이는 네이버에서 4단 수납 트레이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층은 잘 안 쓰는 글리터나 요런 파츠들, 큰 파츠들이고요. 그리고 요런 큰 파츠들, 여기는 큰 글리터 통들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마지막 위층, 이게 몰드들이에요. 몰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작은 몰드, 큰 몰드 이런 식으로 좀 크기별로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몰드 중에 서로 붙는 몰드가 있으면은 별도 비닐백에 넣어주고요. 아닌 이상은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큰 백에 하나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보관 꿀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할 때 쓰는 부자재들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왼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또 몰드입니다. 여기는 빅 사이즈 몰드. 자주 잘 쓰지 않고 사이즈가 큰 몰드들을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정제수처럼 큰 것들, 이건 밑에 칸에 안 들어가니까 맨 위에.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스티커통. 스티커통 점점 꽉 차가서 지금 걱정이에요. 한 통을 더 사야 되나? 자리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진 용품 중에 창고들. 다 안 쓰는 레진 도구들이나 좀 오래된 도구들 같은 거 넣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층은 바디오일, 그리고 뭐 꼬지, 면봉, 종이컵, 그리고 여기 UV 레진 시리즈들, 여기 나무 꼬지,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꺼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층이, 아 요거는 이제 OHP 필름 같은 거 모아놓는 파일이고, 여기 물티슈나 니트릴 장갑, 마스크,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립톡이나 케이스 같은 부자재들, 이런 식으로 맨 밑층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이 요거가 이제 레진 UV 램프. 위에서 작업을 하고 흘리지 않는 것들은 그냥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바로 경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흘리는 것 같으면은 가끔 요 램프는 여기 책상 위에 올려두고서는 바로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유튜브 작업할 때 필수품인 조명입니다. 이거 조명 켜가지고 보통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기 밑에 이게 작은 쓰레기통 같도 넣어가지고 쓰레기가 생기면은 바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또 뭐 안 보여드린 거 있나? 아 이거 요거는 그 핸드폰 거치대예요. 저희가 지금 아이폰으로 제작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거치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여드릴 게 없네요. 저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냥 후딱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난 것 같아요.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엄청 깔끔해 보이진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레진 제품들 보관이나 정리하는 꿀팁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랜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